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이번 시간도 돌아온 눈쟁이의 부재결소. 오늘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많은 분들을 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동안 항상 진행을 했었는데 게임을 너무 못해서 정신 나갈 것 같아서 문제결소는 오늘은 딱 그 세 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딱 세 분. 부팅을 할 때마다 그래픽카드의 파워 리밋 있잖아요. 그게 0%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리밋이라는 게 여기 이제 애프터버너에서 뜨는 파워 리밋이 원래 기본이 100%고 글카 따라서 이렇게 퍼센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빵퍼는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오 진짜 빵퍼네? 템프 리밋도 빵이네요? 문제 발생 시기는 그래픽카드 교체 후에 일어나. 전 그래픽카드에서도 네.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글카의 이슈가 아니고 파워 쪽 이슈 아닐까요? 일단 해본 게 OS 클린 설치해봤고 글카 드라이버 해봤고 보드 교체해봤고 근데 이게 재부팅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글카 쪽은? 네네 일단 0%에서 2%로 바뀌더라고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근데 파워 쪽일 것 같아서 왜냐면 포맷을 조지고 드라이버까지 재설치를 해보고 보드까지 바꿨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제 파워밖에 없죠. 남은 게. 글카 전 글카에서도 생기셨으니까. 이번 글카만 생겼으면은 그런데 롤이랑 롤치하면 CPU 온도가 90도를 지금. 일단은 이거는 암드가 원래 이런데 90도까지는 근데 안 찍을 텐데. 쿨러가 그 암드 쪽이랑 좀 잘 안 맞는 쿨러를 쓰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쿨러가 어떤 걸 쓰시죠? CLC 360 씁니다. 에브가 거. 아, 옛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암드가 그 이슈가 있는데 특히 3D 모델 7000번대가 대부분 그러는데 발열량에 비해서 온도가 과하게 높아요. 그 이유가 얘기가 정말 많지만 실제로 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전 세대랑 이번 세대랑 쿨러의 호환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히트 스프레더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발열 해소가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쿨러 따라서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IHS랑 좀 더 밀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밀착은 됐는데 수냉 같은 경우는 쿨링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지나가는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인텔에 맞게 설계돼 있어가지고 암드에 메인 발열이 생기는 쪽이랑 비껴나가 있는 쿨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암드 발열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쿨링 추천을 해줄 때 기준이 항상 인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인텔 기준으로 좋다고 말하는 쿨러들을 사면 가끔 암드 쪽에 발열 해소가 엄청 안 되는 쿨러들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냥 그 팬속을 아예 네 뭐 50% 뭐 60% 이렇게 픽스해 두시고 온도 모니터링을 끄시면은 이제 전혀 상관없으시지 않을까. 아, 예, 사실상 저희 모니터링만 안 보면은 그쵸. 사실 좋은 쿨러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눈에 딱 보이면은 이게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을 예. 못 봤으면 내 컴퓨터에 전혀 이상이 없구나 생각할 텐데 한 번이라도 문제 생기는 거 봤으면 해결하기 전까지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에이. 원래 암들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굳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해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롤에서만 프리징 걸림 윈도우 10은 곧 폴링을 아직 제대로 지원하는 패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게임마다 다릅니다. 고폴링을 지원을 안 하는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11에서는 얼마 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패치가 한번 됐거든요. 고폴링 최적화하는 패치를. 그래서 네네. 윈도우 11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웬만하면 문제가 없다. 왜냐면 그 패치에서 롤을 띄워놔요. 그 패치 예시에 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윈도우가 문제였다. 1라운드 끝날 때마다 프레임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마무리 킬하면 모션 뜨잖아요. 마무리 모션 뜰 때 그것 때문인지 프레임이 엄청 떨어지는데 막 160 그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원래 몇이 나오는데? 총 2-300 사이는 유지를 했었는데 그 한 달 전 전부터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2-300이 나오는데 160이면 그렇게까지 네.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보통 근데 프레임이 떨어지는 건 그래픽카드 쪽보다는 CPU 쪽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네. 최근에 원래는 교전할 때도 400 아래로 떨어진 게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꽤나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발로란트 네. 패치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챔스 벤달 그 업데이트 되고 그 시점 같긴 한데 그때부터 좀 많이 그러면 발로란트 패치 때 발로란트 패치 때문이 아니시라면은 발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보셔야 될 텐데 저도 그래서 내 컴퓨터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말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냥 발로란트가 문제인 것 같네요. 아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이제 화면이 나가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램오버 눈쟁님 보고 따라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 엄청 옛날 방식이라 저 공지에서도 내렸는데. 네 근데 뒤져서 찾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완전 옛날 방식이라 사실
사실 지금 기준이면 기준점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 레모버가 하고 문제 생기신 거면은 레모버를 푸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은데 네. 레모버를 풀고 해보셨나요? 풀고는 안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변수일 것 같다 라는 건 일단 먼저 바꾸고 해보시는 게 맞죠. 왜냐면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모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사실 그쵸. 레모버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일단 레모버를 먼저 완전 순정으로 초기화하고 동일한 걸 해봤는데 문제가 또 생긴다 하면 이제 레모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끝인 거라. 요즘에 레모버 안정할 때 쓰는 프로그램은 요거를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요거를 실행한 다음에 1 8, 18, 0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를 조지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에러가 뜹니다. 저게 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를 돌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에러가 안 생기면 게임에서도 에러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레모버를 안정화시킬 때 쓸 방법이고 일단 지금은 무조건 순정으로 바꾸고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견적 질문 QHD 240을 안정적으로 뽑으시고 싶다라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견적에 보시면 이게 약간 뭔지 몰라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정말 힘들게 이제 만들어둔 게임마다 조건을 제가 다 찾아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시는 조건이 QHD 240을 안정적으로 뽑고 싶다. 이제 QHD 240 타르코프를 찾는 거죠.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240 네, 없네요. 왜냐? 타르코프는 240 방어가 불가능한 게임이거든요. 무슨 컴퓨터를 가져와도 이게 서버랑 연동돼 있는 꽁게임이라 이게 에펙도 비슷합니다. 에펙도 서버가 좋은 날에는 프레임이 잘 나오고 서버가 안 좋은 날에는 프레임이 안 나오는 진짜 개똥게임인데 에펙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없죠? 사실 지금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면은 4070Ti 이상으로 업글 5800X3D로 업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쓴다면 근데 이제 300에서 400PC를 맞춘다면 사실 7805X3D1COM으로 새로 구성하는 걸 추천. 제가 눈잭 PC방에 들어가는 PC 세팅이 지금 말하시는 그 세팅이거든요. 요게 이제 견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이 세팅을 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눈쟁이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견적이 대략 250 생각보다 안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소치 수준으로 잡아둔 거고 더 최소로 내려가면 기가바이트 이제 B650MK 요 보드로 가면 되는데 사실 어차피 맞추시는 거면 전 보드 더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번 거는 한번 레모 풀고 한번 확인만 해보십시오. 이게 이 문제 생기는 게 확실하게 PC 문제가 맞는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저렇게 새로 맞추고 저 세팅으로 원컴 방송까지 가나 할까요? 원컴 방송을 하실 거면 CPU를 올리셔야 됩니다. 7805X3D가 아니고 7950X3D로 가시는 게 낫죠. 네 감사합니다. 와 1시간 컷! 눈쟁이의 문제결소 오늘 몇 한지 모르겠네 8한가? 오늘 또 이렇게 했고요. 저는 저의 문제 눈쟁이 발로란트 실력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해결을 하러 가도록 하겠고 이제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마우스 총정리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뒤에 마우스도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있게 키보드 총정리 영상도 올라갔지만 마우스도 올라갈 예정이라는 거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바.